네번째는 김현우고요. 여기서 키가 두번째로 커요. 참고로 첫번째는 접니다. 이상. 아, 네. 안녕하세요, 드럼치 박가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고 싶은 말 하나씩 하세요. 너무 짧게 넘어가지 말고 하고 싶은 말. 어때요, 여기 오니까요? 드럼 인사하자. 저 할 말 차려야 돼요? 아니, 박가람 씨한테 물어봤어요. 여기 어떠냐고요. 아,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고 공연하기 딱 좋은 날씨고 관람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사람. 네, 안녕하세요. 김재형입니다. 키는 세 번째로 크고요. 제가 연주하는 베이스는 이런 소리를 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키는 세 번째로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요. 너 소개하세요. 아, 네. 저는 이제 지금껏 노래를 했던 디펑스에서 노래하는 김태현이고요. 네.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이렇게 기분 좋은 날 뭔가 좀 이렇게 많은 분들 모아놓고 같이 공연한다는 게 공연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또 힘이 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꾸 날아다니는 게 카메라겠죠? 카메라예요? 카메라? 안녕. 네. 바람에도 강하네, 아주. 되게 막 드론인가 그건가. 비싸다던데 저거. 그니까요. 와, 1,000만 원 한대요. 저게? 저게요? 저거 잡아가지고 갖다 팔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. 아, 그냥 얘기나 하고 싶다 그냥. 아니 아까 비가 청춘한데 저기 뒤에 한복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춤추시더라고요. 우리 디펑스 곡이 저렇게 한복이랑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. 네. 뭐예요? 아까 한복 입으신 분들 뭐 했나? 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곡은요. 저희 곡 중에, 아, 저희 곡은 아니고요. 네, 그거. 점점 많이 남아있어